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족 국가죠. 소중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영등포구청이 청사 내에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영등포구가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로 바람과 태양광만을 이용해 어둠을 밝히는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별관 청사 건물 좌우와 정문에 각한 대씩 총 3대가 설치된 이 가로등은 맑은 날에는 태양 전지판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시간당 250와트의 전기를 만들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풍력 발전기로 400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날씨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작동합니다. 이는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지만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가로등을 보고 자원 절약의 필요성과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등포구는 하이브리드 가로등은 청사 운영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 나온 결과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쓸수 있는 예산 확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또한 에너지 절감에 힘써 자원 절약 인식 개선 홍보 활동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